답장으로 해드릴게요. 답장 1절 들어보겠습니다. 김종헌님 거 피드백 해드릴게요.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. 날 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. 답을 알수 없던 질문들 다음날은 많이 웃겨줘야지. 난 그랬어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넌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덧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. 내일 맛있는 거 먹자고 홍영하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.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꼭 안아보면 안 될까? 잠시만이라도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?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래도 내일 있을까봐. 오케이, 잘 들었습니다. 종원님,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죠?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? 어린 편이신 것 같아요, 아마도. 목소리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, 사실은 변성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나, 아니면 변성기가 지난 다음에 그 목소리 자체가 변성기 전후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, 아, 중3이구나. 변성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, 변성기 전의 목소리와 후에 두꺼워진 목소리가 두 개가 같이 있는데,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본인다운 목소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, 종원님한테는 이런 피드백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후두 내리는 거를 살짝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, 자, 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감성이나 느낌이 좀 나쁘지도 않고, 뭐, 좋은데요. 자, 보세요. 버려서 또 어떤 질문들 질문들, 예를 다 들면, 이런 식의 목소리가 좀 많아요. 아, 이게 아니라, 아, 살짝, 너무 후두 내리고, 너무 목 열고, 이거 필요 없고, 이런 느낌이 많아요, 소리가. 약간의 비음과, 야지, 난 그랬어. 이런 것들이. 그때 넌 안간힘을 쓰고 있. 넌 안간힘을 쓰고 있. 요런 느낌을. 넌 안간힘을 쓰고 있. 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? 종원님? 보세요. 공간을 좁히면, 습관 같은데, 현재는. 넌 안간힘을 쓰고 있. 약간 이렇게 좁은 느낌이 안에 있거든요. 이 안에 공간이 좁은 여기 좀 그런 것들이. 근데 여기서 이너 난간힘을 쓰고 이이너 난간힘을 쓰고 이 이거랑 너 난간힘을 쓰고 이 이렇게
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쪼여지는. 그래서 조금 더 공간감을 살짝,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너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서 살짝 더 공간감을 주는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는 글로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다. 봐봐요. 이건 너무 과하고, 이건 너무 과하고, 살짝 안에 공간을 가져주면 그 목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톤은 본인의 원 목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널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널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. 널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널 알아주지 못하고 하고 정말 조금만 더 넣으면 아마 목소리가 살짝 달라질 텐데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예시적 설명만으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. 더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? 까 이런 것들도 까 조금만 더 정확한 발음 정말 조금만 까 이렇게